자, 오늘 뜨거운 테마주 신풍제약입니다. 사실 그 우리 부대표님과 또 함께하는 판배를 타고 계신 전문가님 계신데 그분이 워낙 믿음직화하는 그 종목이거든요. 네네. 네, 애착하고 계시는 분이 종목인데 사실 그때 나오셨을 때도 우리 그 공매도 재개되면서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네, 쓴소리를 했었어요. 블록들 얘기까지 하면서. 네네. 네, 오늘 이 종목인데요. 우리 전문가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18% 가까이 올라서고 있어요. 네. 또 사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셀트리온의 또 같은 업종이잖아요. 바이오주인데 치료제 레키로나가 이제 파키스탄 쪽으로 처음으로 수출을 하게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네. 이 수혜가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다든지 아니면 백신의 수급난을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차세대 백신 관련한 해서 그 후보 물질을 개발을 하고 있는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지금 투자 심리를 끌어당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신풍제약 네. 같은 경우에도 오늘 18%대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풍제약의 말라리아 치료제죠. 원래는 네, 네. 피라믹스 같은 경우에도 약물 재창출 그 방식으로 지금 코로나 치료제로서 임상 이상을 마친 상황이거든요. 결과 발표가 조금 임박해 와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와중에 또 공매도를 앞두고 여러 가지 또 주가가 낙폭이 또 있기도 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는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자 옆에 셀트리온도 저렇게 해내고 그리고 공매도가 재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매물을 소화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시장에서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일단 뭐 공매도 과열 종목에서 또 해제가 되기도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네. 오히려 그쯤을 재개 시점으로 해서 주가가 거래량 동반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점은 좀 다소 고무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신풍제약을 비롯해서 오늘 지금 장에서 보면 치료제 관련해서 뭐 유바이오로직스 또 뭐 셀리드 유틸렉 전반적으로 다 지금 급등하고 빨간색을 지금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섹터 흐름도 좀 우리가 좀 짚고 가죠. 네. 네, 지금 보면은 코로나 백신과 관련한 종목군들이 또 공매도 재개 이전까지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었던 상황이었고요. 네. 오늘 시장에서 보면은 셀트리온이라든지 신풍제약이라든지 기타 또 치료제 관련한 기업들은 좀 다소 좀 그 숫자가 적은데 네. 왜냐하면 백신 관련해서는 또 유통회사도 있고 그렇죠. 또 보관하는 회사도 그렇죠. 있고 여러 가지 네. 관련주들의 범위가 넓은 반면에 치료제는 조금 더 범위가 작습니다. 네. 그런데 그들 종목 중심으로 매기세가 한꺼번에 쏠리면서 급등 시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네. 좀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유나이티드 제약도 그렇고요. 또 셀리드 같은 경우에도 종목군들이 실질적인 어떤 기업의 내용 을 떠나서 상당 부분 주가가 큰 폭으로 눌렸다가 올라오고 있는 그런 기술적인 관점에서 네. 많은 분들이 좀 주목을 하고 계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시장에서 18% 역시나 같이 올라오면서 벌써 직전 고점 부근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거래량이 꽤 많이 실리면서 직전 고점 부근에 어프로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구간대를 넘어선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의 진행 상황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좀 면밀하게 체크를 해보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들이 좀 그렇긴 한데 특히 신풍제약을 보면 지난 한 해도 그랬고요. 굉장히 캐릭터가 강하다 이런 생각이 네. 들어서 어찌 보면 공약이 이게 쉽진 않겠구나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어요. 네. 사실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정보에 있어서 그 다가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분야이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제약 바이오라고 하는 그 분야 자체가 굉장히 전문 분야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리고 회사 내부에서 깊숙하게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되기까지는 전혀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에 대해서 네. 그리고 임상 1상과 2상, 3상의 단계를 거치면서 점점 더 굉장히 희박한 확률을 향해서 많은 그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또 도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대신에 도전을 해서 신락 같은 희망이지만 어쨌든 도전이 성공하게 됐었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국내 내수 기업을 떠나서 정말 글로벌 제약사로 탄생을 할 수 있다라는 점. 특히나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정말 재난과 같은 그런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순간에 글로벌 탑티어 회사로 뛰어오를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그러한 부분에 또 기대를 걸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도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정말 이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주가 상승폭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났었던 상황이고, 네. 그 안에서 사실 피라맥스는 코로나 치료제로 부적합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면 많은 분들이 기대를 접고 다른 이제 대안처를 찾아 나서셨을 텐데, 사실 아직까지 이게 된다 안 된다라는 확실하게 결과가 나온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지금 공매도 재개 직전에 임상 결과가, 이상 결과가 나오기 직전입니다. 네. 최대 주주라고 사실상 이제 볼 수 있는 송암사 법인에서 이제 시간에서 블록딜로 매도를 했어요. 그쵸. 그런데 중요한 것은 최대 주주의 어떤 그런 도덕적인 잣대를 떠나서, 그렇다면 8만 원대에 이것을 인수를 해간 주체는 누구일까라는 것에 많은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쵸. 결론적으로는 뭐가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나라는 식으로 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전문가로서 사실 그렇다 아니다라고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 입장이긴 하지만, 사실 결과가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 잘 모를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어떤 예측도 하긴 힘든 상황에서, 네. 다만 기술적으로는 상당 부분 낙폭을 꽤 많이 기록을 한 이후에 사실 내용을 여부를 떠나서, 네. 지금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거래량 동반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점에 조금 더 착안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주요 매물대가 9만 원 후반에서 10만 원 선을 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 부근에서 어느 정도 소화를 하는지 여부 지켜보시면서, 다만 오늘 시장에서도 18%라는 또 급등을 기록을 하고 있죠. 7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여지없이 이탈하게 된다면 더더군다나 매물이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아랫방향으로는 7만 원 손절가 여부 좀 지켜보시면서, 네. 윗방향으로는 10만 원대 매물을 어떤 식으로 소화를 하는지를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